반류콤월 실제 소유주는 뉴욕 스타디 그룹입니다. 뉴욕 스타디 그룹은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형준, 산하전자 전무, 마진석, 매일 한국 사장, 강문서, 락필드 인프라 투자 대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윤창. 예, 빨리 속도 띄워요. 정윤창, 이형준, 강문수, 마진석. 진짜 타고 와야 돼. 빨리. 부부는 3년 전 뉴욕 스터디 그룹을 돕기 위해 중앙정보국 홍콩 스테이션의 작전을 중단시키고 장진우 요원의 피살을 용인하였습니까? 정윤창 외 뉴욕 스타디 그룹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와 요원들 중 한 명을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뉴욕 스타디 그룹 4명이 청탁을 할 때마다 홍규만 총리 후보가 압력, 조작, 기만 등을 통해 모든 문제를 덮어주었습니다. 후보는 3년 전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살해하도록 용문 기획이란 협력체를 통해 지시했습니까? 살해를 지시했나요? 한류코홍을 건설 이외에도 저는 홍규만 총리 후보와 정수혁 중앙정보국 실장으로부터 인명살상을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하던 너무나도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보는 국장 재직 시절 한류코홍의 인허가를 위해 저질러진 수많은 불법과 편법들을 뉴욕 스터디 그룹을 위해 무마시켜 주었습니까? 내가 그 누구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회장! 뭐 하는 거야? 뭘 사네, 김 뭐야? 당신을 황상욱, 장진우, 서준석 씨 등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 네. 모든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넘버원 채널 OCN